어디예요? 예, 여기 이 교가 위에 있거든. 꼭 구해달라는 것 같이 뭐 내리다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. 아, 저쪽 내셔 보이네요. 저 새까맣게 보이죠? 네. 네. 며칠 전서부터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어요. 거기 어떻게 저렇게 와서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, 저도요. 고양이가 일로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. 이게 내부 순환도로예요. 이게 4차선 고속도로거든요, 이게. 어디 갔지? 보이질 않네. 보여? 아니야, 안 보여. 소리만 들려, 소리가. 약하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안 보이네. 소리가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지쳤는지 목소리도 적네요. 새까만 것들 보이네. 내려다 보이네. 소리 들려? 안 들려? 안녕하세요. 저희 SBS TV 동물농장 제작진인데요. 지금 여기 내부
철망 사이도 간격이 크다 보니까 아이 다리가 쑥쑥 빠지고 지금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하루 이틀 못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빨리 좀 구조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탈진도 있는 것 같고. 네. 좀 많이 지금 지쳤어요. 지금 못 먹고 그래서 지금 눈도 약간 탈수가 와서 쏙 들어가 있죠. 안검도 좀 튀어나와 있고.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. 자기 체중이 한 7, 80kg밖에 안 되는 정도로 말라 있고요.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돼 보이거든요. 일단 이 골절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. 부러져갖고 이게 지금 외측으로 좀 나왔거든요. 혹시 높은 데에서 떨어지다가 한쪽 발에 무게중심이 다 가서 전체적으로요. 그래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. 혹시 골절이 있었을 당시에 신경 손상도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? 아직은 전혀 반응 없거든요? 떨어질 때 어떤 머리 쪽에 어떤 같이 타박에 의해서 안에 어떤 그 혈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경 쪽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.
이 고양이를 보면요,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고양이가 보여야 할 행동을 안 보이고 있어요. 그 구조할 당시에도 보면은 지가 시력도 굉장히 손실한 것 같고요, 신경 이상도 있어서 제대로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었거든요.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. 또 뇌신경 장애라든지 골절을 이용해서 일단 신경 장애가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. 지금 겨울이라서 이게 제일 많이 벌어져 있고, 여름에는 이게 상당히 좁은데 지금 겨울에 지금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데, 충분히 많이 합니다. 그 아이 사이즈에 그 머리 정도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. 고양이가 놀라게 되면 또 아마 차들이 생각나니까 많이 놀랐을 거예요. 평상시에는 뚫려 있던 구멍이라도 놀래서 막 차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발버둥 쳤을 가능성도 있어요.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. 아마 다른 공간을 찾으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뛰어내리게 된 것 같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는 기력을 먼저 찾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. 기력을 찾은 이후에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. 또 골절에 대한 다리 수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